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박이성입니다. 여러분, 노래방 가서 무조건 부르는 노래 뭐가 있죠? 혹시 이 노래는 아닌가요?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. 죄송합니다. 사실 이 노래 노래방 가면 무조건 다들 한 번씩 부르잖아요. 근데 이 노래가요, 북한 매체에 등장을 했습니다. 너무 놀랍죠?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. 이 채널을 통해서요,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용으로 쓰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, 북한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복귀를 했다라는 영상 속에 이 잘못된 만남, 이 노래가 앞에 이제 전주가 한 40초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누가 들어도 이거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에요. 이 노래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남한 가요를 듣거나 아니면 그걸 뭐 유포하거나 이러면 큰 처벌을 따릅니다.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MP3이라고 하거든요. 그거에 이제 한국 가요를 넣고 그다음에 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앞뒤로 또 이제 북한 가요를 넣고 누가 이제 말을 걸거나 그걸 보자고 하면 쓱 넘겨서 이제 아 저는 지금 북한 가요를 듣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. 그 정도로 북한 주민들이 한국 가요를 굉장히 좋아하고 듣고 싶지만 북한 당국의 철저한 통제에 의해서 잘 듣지 못하죠, 공식적으로. 하지만 북한의 선전 매체에서 사용했다는 거 너무 놀랍고 새로운 북한의 어떤 변화인 것 같습니다.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, 저 포함해서 북한에 있을 때도요, 한국 가요를 한국 가요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쉽게 그냥 부르면서 즐겼던 곡들이 있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이등병의 편지, 그리고 바람 바람 바람, 이런 노래는 사실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놓고 공식적으로 부릅니다. 왜냐? 한국 가요인 걸 모르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닌 줄 알고 그냥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리고 또 이제 2018년에 남북의 예술인들이 이제 교류를 하면서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도 북한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, 여러분 특히나 그 평양의 젊은 층들이 총 맞은 것처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. 제가 이제 접해들은 소식에 의하면 북한도 최근에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트로트, 미스터 트롯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투표를 북한에서는 한국에 있는 그 트롯 가수들한테 못하니까 동네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인기 투표를 하는 게 큰 얘기거리고 유행이라고 합니다. 남북이 서로의 노래를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 좋았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